오케이. 그래서 예빈이 지금 모카 1에 18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예. 오.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dress 쓰는 방법은 dress. 이가 무슨 소리 됐다? 드레이스죠, 그러면. 그쵸? 에, 됐죠.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됐습니까? dress. dress.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 오케이. 그 다음. drum. 쓰는 방법은 drum. 어우, 초고속이네요. drum. u가 무슨 소리 됐다? u가 낸세 가지 소리. 우어. 다음, 이 친구는 green 쓰는 방법 green. ee는 무슨 소리 낸다? e. green. g는 어떤 소리인데? 원래 두 가지 소리 뭐? 이 중에서? 와우, 예민 초고속. 오케이. 이런 뜻일 땐 무슨 시고? 어떤 시죠? 이런 뜻일 땐 이름 시죠. 오케이. 그 다음, dream 쓰는 법? dream 무슨 시? 무슨 시? 바다시. 오케이. 그다음 fruit 쓰는 법? okay. 여기 좀 어려운 건 하고를 넣나 봐. fruit가 아니고 fruit. fruit 무슨 시다? 오케이. 계속해서 Trace, very good. 쓰는 방법? 오케이. 저 하고가 들어간 거 보니까 좀 어려운 거야. 아, A가 무슨 소리 냈다? A가 A 됐죠. Trace. Trac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rad, 쓰는 방법? 조금 기다려서. 그렇죠. 그래서 EA가 무슨 소리 했다? 에, 예. 오케이. 그래서 EA는 무슨 소리나 E나 A가 된다. 여기서는 A가 됐죠. Bread. 그다음 이 친구는 Bridge 쓰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이건 bird네, bird. 그러면 bridge 하려면 부 다음에 얼 소리가 바로 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bree, bree. 그러면 여기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냐면 bree를 만든 bree. 저 근데 D는 잘, 아, D를 사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D를 잘했어요. 저 D가 글자는 있는데 소리가 안 나잖아. 그렇죠? 브릿지가 아니고 브릿지야, 브릿지. 됐습니까? 프리지. 오케이. 무슨 시다? 그렇죠. 그다음 프로그 쓰는 방법. 그렇죠. 프로그. 오케이. 한글 조금 틀린 거 선생님 놔둡니다. Frog. Fro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brush 쓰는 방법. I 오케이. 그래서 brr. u를 어디 넣을까? r, r 만들어야 되죠. r, r 만들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brush. yep. 오케이. 집에서 복습하고 왔으면 이렇게 시간이 안 걸렸을 텐데, 시험 치는데. 그치? 저희 요새 바빠. 어디? 아, 그니까, 그동안 왜 복습을 안 했냔 말이지, 집에서. 바빠. 바빠요. 어?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집에선. 갈 때까지 하세요. 그 다음, 이 친구는? 그래스. 글래스가 아니야. 그래스. 오케이. 그래서 쓰는 방법은
오케이. 그래서 이거죠.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어? 알겠습니까? rest. 이런 단어도 있어. 이건 어떻게 읽을까? glass. 얘는 유리란 뜻이야. glass, grass. glass하고 grass는 소리가 분명히 달라요. 오케이. grass. 오케이. 그 다음? truck. 쓰는 방법은? truck. 예빈이 자리 써도 되지, 지금. 책만 남았으니까. 어, 저기 가서 하면 돼. truck. 오케이. 뭐 했어요? 어, 책은 이쪽에 뒤에다 놔둬주면 돼. Very good. 잘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예빈이. 뭐 했어요?